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마 이 내용은 잘 알 겁니다. 1장의 내용은 많이 설교로도 듣고 이야기로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라, 취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취해라.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을 계속 깊이 연구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성경 구절을 계속 볼 때 제가 히브리 성경 원문에 가까운 뜻을 제가 계속 수정해 가면서요. 더 교정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다르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거하고 지금 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식을 취해라. 이 구절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미 음란한 여자가 있고 이미 음란한 자식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와 자녀들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을 맞이하고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호세아의 자식을 낳은 건지 본래 임신한 상태였는지 혹은 자녀를 데리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성경 본문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정도로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음란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음란하다는 단어는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매춘하는 여자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미 결혼한 여자인데 바람을 피는 간통을 하고 간음을 하는 여자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충동되어 있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황당하고 놀라운 말씀을 명령하고 호세아는 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보면은 4절부터 시작해서요. 9절까지 보면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4절의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두 번째는요. 6절에 보면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은요.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9절에 나옵니다.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 하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라, 음란한 자녀를 취해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그것을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낳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정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르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르엘이 어떤 이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뜻도 중요한데 그 뜻 자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심으신다. 하나님이 뿌리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르엘의 이름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지역과 장소의 이름을 가리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두 번째 나온 이스라엘은 그 자녀의 피를 갚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지역 이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흘렸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그럼 또 예후는 누구입니까? 예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모두가 악한 왕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더 잘 알고 유명한 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은 아합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활동을 했었고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었던 그때 당시에 제일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죠. 이 아합 왕 때, 이 아합 왕의 왕조를 다 없애버린, 아합 왕의 가문을 모조리 다 없애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아합 왕의 가문이 다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후가 피를 흘리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흘리게 했던 그 예후의 가문을 내가 다 멸망시키겠다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건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후는 우리가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어느 왕 때 활동한다고 했습니까?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호세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가 예후의 집, 다시 말하면 예후의 가문의 왕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 그 다음,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 때에 이 말하자면 예후의 가문이 전체가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반역을 통해서 다 살해되고 그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첫 번째 예언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는 그 상징으로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요, 딸입니다. 딸의 이름이 보니까 로루하마라 했는데 6절입니다. 6절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하시면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했었죠. 근데 7절은 남쪽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긍휼히 여길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버리겠다는 말씀하신다면, 그렇지만 내가 남쪽 유다는 사랑할 것이고 긍휼히 여길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구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더 분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8절에 보니까 고멜이, 그 호세아의 여자죠, 아내죠,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셋째는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암미입니다. 8절에 삽입구절에 둘째가 젖댄 후에 임신했다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시간이 꽤 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이가 젖댈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죠. 몇 살 정도에 젖을 때죠? 네, 이스라엘 배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젖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젖댄 후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길게 보면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호세아 가문을,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건이 성취가 되는 것을 아마 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딸 이름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뭄이 있었을 것이고요, 먹는 것이 힘들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많은 재앙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년, 6년이란 긴 기간이 지났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또 셋째의 이름도 축복의 이름이 아니라 저주의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의 내용은,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했을 때 그 암이라는 말 자체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도 루하마 이렇게 했는데 로라는 말 자체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들이 다 있는데 저도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있는데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받지 못하는 자녀.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자녀들의 이름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하겠죠.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주 끔찍한 경고의 말씀과 같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붙여줍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너 이름 자녀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냐?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의미냐? 라고 말할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해가는 모든 기간 동안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셋째를 낳을 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전혀 호세아의 말씀을, 호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최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